합니다. 기록하니까 봅시다. 그래. 28번부터 본다. 봐라. 채팅 보고 있으니까 채팅 쳐. 모르겠는 거. 자, 28번부터 보면은, 자, the competition, 경쟁인데 어떤 경쟁이냐면, to sell, 얘를 1번이라고 합시다. 뭐야, 왜안 넣어? 아, 뭡니까? 기다려줘. 됐어. 자, 경쟁인데 어떤 경쟁이냐면, to sell manuscript라고 해서 원고를 파는 경쟁이야. 근데 누구한테 파는 거냐면, to publisher 해서 출판사에 원고를 판매하는 경쟁이 is 뭐냐면, fierce 나와 있어서 지금 주격 보어야. 왜? 말해. 대체 왜? 자리 맘대로 바꿔서. 아이씨. 그럼 성빈이는 일단 선생님 링크 보내줄 거니까 현준이 잘 들어라. 봐봐. 링크 보내줄게. 그래서 그 출판사에 원고를 판매하는 경쟁이 fierce, 치열한이라는 뜻이야. 치열한 형용사. 그래서 그 출판사에다가 원고를 판매하는 경쟁이 엄청 치열하대. 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A나 B나 C나 나와 있는데, A 한번 보면은 어떤 원고, any manuscript 해서 어떤 원고인데, 어떤 원고냐면, that contains error 이라고 해서 에러를, 그러니까 오류를 담고 있는, contain 하면 포함하다라는 뜻이니까, 에러를 포함하고 있는, 오류를 포함하고 있는 어떤 원고도 stand, 어떤 원고도 stand little chance라고 해서 little chance. 이 chance는 가능성인데 가능성이 little, 없대. 가능성이 없어. 그리고 이 stand 하면은 있다라는 뜻인데 여기선 수거로 쓰였어. stand little chance at까지 나오면 stand little chance at 그럼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표현이야. stand little chance at 가능성이 거의 없다. 어떤 원고냐면 에러가 있는 어떤 원고든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거의 없어. Being accepted 했으니까 being accepted 전치사 뒷자리 동명사가 목적으로 나온 거고 BTP 수동태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거의 없대. For publication이라고 해서 출판사. 그 출판사에 출판사가 아니라 출판을 위해서, sorry, 출판을 위해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거의 없어. 에러가 있으면. 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B번에 한번 볼게요. 얘가 1번이라고 할 거고, A, B, C로 하면은 B번에 I would estimate 나는 추정한대. estimate 하면 추정하다. 그러니까 나는 추정하는데 뭐라고 추정하냐면 대절이라고 less than 1% of the material 해서 less than 하면 이하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1%, 단1% 미만, 단1% 이하 material. 근데 그 자료 중1% 미만이 어떤 자료냐면 sent to publisher 해가지고 그 출판사에 보내진 1% 미만이 얘가 지금 동사야. 그러니까 1% of the material. 그래서 그 material이 지금 주어고. 근데 얘는 괄호로 묶을 거고. 출판사에 보내진 자료 중단 1%만이 is ever published. 출판이 된대. 출판이 된다라고 추정한대, 나는. 그리고 여기서 is PP 수동태지어 출판이 된다. 라고? 나는 생각을 해. 추정을 해. 단 1%만. 그러면 여기 1%만 내가 먼저 추정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B번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A번이 나오지 않을까? 뭐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왜냐하면 B번이 1%만 출판을 해. 1%만 출판. 그리고 나서 A번에 어떤 오류가 있는 그 매뉴스크립트 원고는 출판될 가능성이 없어 라고 하겠지요. A가 여기든 여기든 어쨌든 B 뒷자리에 A가 나올 것 같아. 그러면은 B가 먼저인 것 같으니까 B번을 한번 계속 읽어볼게. Since so much material, since 뭐 때문에냐면은 그렇게 많은 material 자료들이 is being written 작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작가들이 다 지금 작성을 하고 있어. 많은 자료들이 작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publisher 출판사가 can be very selective 매우 선택적이래. 매우 선택적인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내가 선택을 할수 있는 거야. 출판사 입장에서는 선택을 할수 있는 거야. 그치? 그리고 한번 C번 한번 봐볼게요. 그러니까 B번이 먼저인지 A가 먼저일 수는 없어. B번이 먼저인지 C번이 먼저인지를 봐야 돼. 자, C번에 the material. 물질인데 어떤 물질이냐면 they choose to publish. 데이가 누구인지만 알면 정답 나오겠다. 자, 보면은 그들이 선택한 근데 to publish 그 출판하기 위해서 선택한 그 재료들은 이라고 했어. 그럼 그들은 이 퍼블리셔 아닐까요? 퍼블리셔. 자, 출판사들이 너무 선택적이야. 그리고 그들이 출판하려고 선택한 그 재료들 있잖아. 재료들은 not only A 그리고 but B 나오는 거지. A뿐만 아니라 B다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must. Not only have it.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기해야 된대.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상업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but be contemptly. 자, contemptly 하면은 여기서는 적절하게 written 쓰여져야 되고 적절하게 쓰여져야 되고 그다음에 free of 하면 무엇무엇이 없는이야. 뭐가 없어야 되냐면 editing 편집 그리고 factual 사실적인 에러. 사실적인 에러 또 없어야 된대. 그러면 지금 C번에 에러가 먼저 나와 있거든. C번이 먼저일까? A번이 먼저일까? 듣고 있는 사람. C번이 먼저일까? 에러가 먼저일까? A번이 먼저일까? C번이 먼저인지 A번이 먼저인지 듣고 있니? 뭐가 먼저야? 뭐가 먼저냐고? 오! 아니, B랑 C 아니고 E 오류가 나와 있고 그리고 여기도 오류가 나와 있잖아. A번에도. 그러니까 C가 먼저인지 A가 먼저인지 뭐가 먼저 같아? 굿. 굿. 자, 보세요. 그러니까 그 출판사들이 선택할 자료에는 상업적인 가치를 포함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절하게 쓰여 있어야 되고 어떤 편집이나 어떤 에러도 없어야 돼. 그러면 C가 나온 다음에, D 다음에 C일 것 같아. 왜냐면 퍼블리셔가 D니까. 그럼 B 다음에 C 나오고 그리고 나서 A가 나오겠지. 그래서 그런 에러도 없어야 되거든. 그래서 에러가 없어야 되니까 A번 보면은 그 에러를 포함한 어떤 원고도 당연히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어. 출판을 위해서 대부분의 그 출판사들이 will not want, 원하지 않거든. To waste time, 시간을 낭비하는 거. Be the writer, 그 뭐냐, 작가, 집필하는 사람과 작가와 시간을 낭비하길 원하지 않아. 근데 who's 나와 있으니까 material, whose는 무엇무엇의라고 해석하면 되고 앞에 선행사의 명사라고 해석하면 돼. 그래서 그 작가의 제품이 담고 있는 작가의 자료가 담고 있는 너무 많은 실수, 너무 많은 오류들을 미스테이크 실수니까 아까 나왔던 에러랑 같은 표현이지, 에러리스. 너무 많은 에러들을 가지고 있는 그 작가의 자료로 시간을 낭비하길 원하지 않거든이라고 나와 있어. 이거 아주 쉽네요. 고등학교 2, 4,
노트학력과 2학년권인데도 불구하고, 답은 BCA로 하면 되겠지요. BCA. 그러니까 답은 82번에 3번이고, 83번 맞춰봐. 83번 주제. 성빈이도 듣고 있어? 어우, 굿. 83번에 4번이지. 오, 굿. 원고를 팔려는 경쟁.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그리고 치열해서 편집이나 사실 오류가 없는 원고를 선택한대. 성빈이야? 성빈이 잔다고? 에이, 설마. 거짓말. 자, 그랬고, 28번 했고, 그 다음에 29번으로 넘어가서 29번 한번 봅시다. 자, 29번 보면은, 29번에, 성빈이 잠을 깨우고, 그렇지만 선생님은 성빈이를 믿어. 자, 29번 봅시다. 17년 거라서 좀 쉬운가 봐. 29번 한번 보면은, 자, sometimes. 얘는 뭐야? 순서를 맞게 배열하래. 그러면, A가 먼저 오지 않을 수도 있겠네. 한번 볼게요. Sometimes, 때때로, our judgment of ourselves. 우리 스스로에 대한 판단이, 우리 스스로에 대한 그 객관적인 판단이, are 뭐냐면, unreasonably 했으니까, 뭐, 비이성적으로, 이성적이 아니게, 그러니까 터무니없이, 비이성적으로, negative. 네거티브가 포인트지요. 우리한테, 우리 자신한테 객관적으로 하는 게좀 터무니없이 부정적이래. 때때로 나에 대해서, sometimes, 때때로 나 자신을 판단하는 게 너무 터무니없이 부정적이야. 그러면 계속 한번 읽어볼게. This is especially. 이것은 특히 사실인데 어떤 사실이냐면, for people, 사람들한테 사실이래. 사람들한테 해당이 돼. 근데 어떤 사람이냐면, with low self-esteem 해서 낮은 자존감, 낮은 자긍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특히나 사실이야. 라고 했고, so several studies, 몇몇의 연구들이 보여줬다. 이 연구라는 거는 항상 초기, 도입부에서 나와. 도입부에서 나올 거야. A번이 먼저인가 싶은데. 이러한 연구들이 보여줬어. 뭘 보여줬냐면 대자를 보여줬는데 such people 이러한 사람들이 tend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뜻이잖아. tend to magnify 확대하는 경향이 있대.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이러한 사람은 낮은 자긍심이야. 낮은 자긍심을 갖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은 확대하는 경향이 있는데 뭘 확대하냐면 the importance of their failure 해서 그들의 실패에 대한 중요성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여준대. 몇몇의 연구들이. 내가 좀 자긍심이 낮아. 자존감이 낮잖아. 그럼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는 실패를 했어. 근데 그 실패에 대한 중요성. 아, 이거 진짜 중요한 시험이었는데. 이 실패의 중요성을 더 크게 보는 거야. 확대한대. 라고 했고, 자, B번에 DS, this가 포인트지요? this가, 자, this가 뭐냐, this, 이것이, 그러니까 이것만 찾으면 되는데, 이것은 다치게, hurt, 다치게 하는데 뭘 다치게 하냐면, not only, 그리고 but also 찾으면 되겠지요? not only A, but also B 해서, A뿐만 아니라 B도야. 개인의 mental, 정신적인 것, 그 다음에 emotional. 감정적, 정서적인 well-being 하면은 행복이야, 행복. 그러니까 편안함, well-being. 감정적인, 정서적인 행복뿐만 아니라 그 또는 그녀의 physical, 신체적인. Not only A, but also B 하면 B를 강조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행복을 다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신체적인 건강도 다치게 한대. 신체적인 건강과 질, 자질도. Of his or her social relationship에서 그 또는 그녀의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자질. 이런 것도 다치게 한대. 그럼 this가 뭔지 궁금하고. this가 this. 이러한 것. 이러한 거. 앞문장일 수도 있지. 그 실패의 중요성을 확대하는 거. 그럼 C번. 잘 모르겠어. C번 한번 가보자. C번에. They often. 그들이 종종. 그것들이 종종 underestimate.
underestimate 하면 과소평가하다라는 뜻이잖아. 그들은 종종 과소평가해. 그들의 능력을. 그럼 이건 사람이겠다. 사람이고, 자긍심이 낮은 사람이겠지? 자긍심이 낮은 사람들은 좀 자신을 과소평가하고, 그리고 when they get negative feedback, 그러니까 좀 이런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어. 부정적인 피드백. 근데 그게 뭐냐면, such as 뭐와 같은 거냐면, 나쁜 평가, 직장에서 나쁜 평가를 받았어. 이런 부정적인 피드백을 그들이 받을 때, 또는 뭐냐면, disrespectful remark 해서, respectful 하면 존경하는. 근데 여기선 dis가 들어왔으니까 존경하지 않고 무시하는 거야. 아주 무례한 예의가 없는 remark 말을 들었어. From someone 그들이 알고 있는 누군가로부터 무례한 말을 듣거나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을 때 왠절히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문장의 진짜 주어가 they야. 그렇게 받았을 때 그들은 be likely to 하면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표현이지 뭐할 가능성이 있냐면 believe 믿을 가능성이 있어 대떨이라고 it accurately 이것이 정확히 reflect 반영한다라고 이것이 정확히 반영한다 그들의 self-worth 그들의 자긍심 자존감을 반영한다 그랬을 때이 it은 나쁜 피드백을 말하는 거야. 내가 받았던 그 나쁜 피드백이 진짜 나 자체, 나의 자존감을 반영한다라고 믿는. 나한테 너왜 이렇게 못했어? 라고 하는데 그 말을 곧이곧대로 나한테 반영을 하는 거야. 그래, 난 이거밖에 안 돼. 라고. 그리고 people with low self-esteem이라고 해서 낮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또한이라고 했지요. 또한 또 뭐, 무슨 문제가 있냐면 가지고 있어. higher 누구야? 소연이 들어왔다. 잠시만. 소연. 네. 소연아, 일단 이거 29번 하고 있거든? 선생님, 이거 찍고서는 링크는 보내줄 거야. 15쪽이다, 15쪽. 잠시만요. 17년 3월. 성빈이 듣고 있니? 현준이는 듣고 있어? 선생님, 좀 이따 가봐야겠다. 누구의 말이 진짜인지 성빈이 잔다고? 이스키 안 되겠네. 에이, 설마, 설마. 서연아, 17년 3월이야, 모의고사. 변형 문제, what to know, 그 변형 문제로 지금 29번까지 했어. 찾았어? 쌤, 응. 잠시만요. 이거 저번에 선생님이랑 같이 하던 거 이어서 하는 거거든? 나랑 하던 거. 진짜요? 응. 잠시만요, 어디지? 28번이에요? 아니, 29. 29번이요? 응. 찾았어? 네, 찾았어요. 응. 잠시만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맞아. 이 화면에? 네. 네, 근데 29번이 벌써 다 끝나가니까 일단 필기하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링크 보내줄게. 네. 넵. 근데 이거 푸는 거 숙제 아니었어요? 아, 그래? 숙제였어? 아니었어요? 몰라. 선생님은 모르겠어. 숙제는 선생님 안 내서. 그러면 알겠습니다. 풀려 있으면 채점하세요. 네. 네. 그럼 이거 순서 어떻게 돼요? 이거 아직 순서 아직 안 맞췄어. 아직 아니에요. 네, 빨리 필기할게요. 네. 일단 들어 듣고서는 조금 이따가 필기해. 링크 보내줬을 때. 네. 지금부터 하는 것만 필기하세요. 네, 그래서 봅시다. 그래서 어디냐면 지금 어디야? C번이지요. C번에 they are likely to 하면 그들이 뭐할 가능성이 있냐면 믿을 가능성이 있대. 대절을 이것 그 나쁜 피드백, 부정적인 피드백이 정확히 그들 자신의 자존감을 반영한다라고 믿을 가능성이 있어. 그리고
우수한 사람들인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데 higher than ever risk of being depressed. 자, being depressed 하면은 우울하게 되는 BPP 수동태야. 전치사 뒷자리 동명사 나온 거고, 전치사 뒷자리 동명사 ing 나와야 되는 거고, BPP 수동태가 나와 있어. 그러니까 동명사의 수동태 형이야. 그래서 우울해질 risk, 우울해질 위험을 가지고 있는 거야. 우울해질 위험을. 근데 higher than average 이라고 했으니까 higher than average 이거 average 하면은 평균 그러니까 평균 이상으로 우울하게 될 위험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어. 자 봐봐 여기서 필기하던 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첫 번째 소연이 왜? 아니야?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요 보세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첫 번째 실패의 중요성을 확대한다라고 A번에 나와 있었어. 그 실패의 중요성을 확대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능력을 어딨냐? 자신의 능력을 여기 있지요.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한대. 두 번째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한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특징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정적인 피드백이 있었어. 내가 직장에서 부정적인 피드백 말고 무슨 말이 있을까? 어쨌든 부정적인 나에 대한 평가, 피드백을 받았을 때, 그게 자신의 자존감을 반영한다라고. 자신의 자존감을 반영한다라고 믿는데. 반영한다고 믿음. 그래서 요두 번째 거는 그들이 믿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부정적인 것이 정확히 그들의 자존감을 반영한다라고 믿고. 그다음에 마지막 그네 번째 이 사람의 특성은 우울해질 위험이 평균 사람들보다 높대. 평균보다 높음. 그래서 네 번째 나온 거는 우울해질 때, 또한 가지고 있는데 더 평균보다 우울해질 위험이 더 높다라고 나와 있어. 그렇지? 근데 일단 첫 번째 이 단서는 study 연구라는 건 도입부에서 나와. 그러니까 A번이 나올 것 같아. A번. 이러한 연구들이 있었어. 몇 가지 연구들을 보여줬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그들의 그 실패의 중요성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어. 그리고 또한 단서가 된게이 데이. A는 자긍심이 낮은, 셀프 이스팀이 낮은 사람들이 또한 그들의 능력을 종종 과소평가한다라고 해서 C가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것은 다치게 한다. 이때 이 디스는 C를 말하지요. C를. C. 그래서 디스는 C 뒤에 나와야 될것 같아. 그래서 84번의 답은 ACB야. ACB. 푸른 거 맞았으면 채점하세요. 그럼 85번 말해봐. 85번의 정답은 몇 번? 85번. 그렇지. 85번에 4번이다. 부정적인 reflection. 부정적인 반영. 뭐 이런 뜻이겠지요. 부정적인 반영. 좋았어. 좋았어. 85번까지 했고, 그 다음에 31번 요거 봅시다. 31번. 오늘 31번까지는 볼 거야. 무조건 보세요. 자, 31번에 보면은 우리 지금 28, 29, 그리고 28번 했고, 29번 했고, 31번까지는 할 거예요. 31번 한번 봅시다. 자, when 찰스 다윈, 얘를 1번이라고 할게요. 8가지야. 8시까지 아니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이스키야. 그럼 시험 틀려맞다고 봅시다. So when Charles Darwin developed his theory라고 해서 그의 이론인데 어떤 이론이냐면 natural selection 해서 자연 선택 이론이야. 자연 선택 이론. 그가 그 자연 선택 이론을 develop
전개했어. 그러니까 발전시켰어. 발전시켰을 때 찰스 다윈이 이런 이론을 만들었나 봐. 근데 그 이론을 전개했을 때, 그랬을 때, 그가 created, 찰스 다윈이 만들었어. A picture. 어떤 뭡니까? 어떤 그림? 그림을 만들었대. 근데 어떤 그림이냐면, evolutionary process에서 발전적인 단계, 진화 과정. 진화 과정인데, in which, 어떤 진화 과정이냐면, in which가 앞에 있는 선행사 수식해주는 거고, in which 뒷문장은 완전해야 돼. 어떤 진화 과정이냐면, organic adaptation 해서, organism이, 유기체의 적응이, ultimately, 궁극적으로, 결국, caused, 유발이 된다, 만들어진다, 일어나게 된다라는 뜻이지요. 뭐에 의해 만들어지냐면 by competition 하면 경쟁이지. For survival 생존을 위한 경쟁에 의해서 유발이 된다. 아, 이 생존과 reproduction 하면 번식이야. 생존과 번식을 위한 경쟁에 의해서 결국 유발이 된다라는 것을 그런 그림을 만들었대. 그러면 다시 찰스 다윈이 그 자신의 자연 선택 이론이라는 것을 발전시키고 전개했을 때 그가 그린 그림. 근데 이건 그리다 보면은 묘사하다라고 보자. 묘사하다. 어떤 그림을 어떤 픽처를 묘사한 거야. 근데 어떤 픽처이냐면 진화적인 과정에 있는 어떤 그림을 묘사했는데 유기체 적응이라는 것은 결국에 생존과 번식을 위한 경쟁에 의해서 그 유발이 된다. 라는 과정에 대한 그림을 묘사했대. 그럼 자연선택 이론이 뭔지 뒷부분 한번 봅시다. 이게 제일 어렵다. 31번이. 자, A번에 보니까 it is indeed. indeed 하면 정말로 매우. 이것은 매우 striking. 놀랄만하대. 놀랄만해. 그리고 이때 it 나와있고 how 나와있는데 가주어고 진짜 주어요. 이것은 그러니까 how 절이 매우 놀랄 만해. how 뭐냐면 how similar 얼마나 의문사 플러스 형용사 이거를 그냥 의문사로 보면 돼. 얼마나 유사한지. The ideas are 해서 이 아이디어 이 생각들이 얼마나 비슷한지는 정말 놀랄 만하대. 그리고 on which 나와 있는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니까 뒷문장 완전할 거고 선행사는 아이디어야. 어떤 생각들이냐면 the founder 하면 설립자지. 설립자, 창시자. 현대 이론, 근대 이론의 창시자들이 근데 어떤 창시자냐면 evolutionary 진화, biology 생물학 그리고 economics, 경제학. 뭡니까? 이 진화적인, 진화 생물학과 경제학에 있는 근대 이론의 창시자가 얘가 위치절에 있는 주어, 그리고 위치절에 있는 동사야. 이런 창시자들이 그들의 main, 주된 생각들, 주된 견해들에 기반을 둔다, 기초를 둔다, 근거로 둔그 아이디어들과 얼마나 유사한지는 너무 놀랄만하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 아이디어들이 엄청 놀라워. 이 아이디어들이 얼마나 유사한지는 엄청 놀라워. 정말로 놀라워. 근데 이 아이디어가 어떤 아이디어냐면, 현대 이론에 있어서 창시자인데 어떤 현대 이론이냐면 진화 생물학, 진화 경제학에 있어서 현대 이론을 만든 사람들이 그들의 생각을 근본으로 둔 그들의 생각에 근본을 둔그 생각이 얼마나 유사한지.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이 창시자라고 했으니까 완전 옛날 사람이 지금에 있는 것과 비슷한 생각을 했었대. 그리고 그걸 보는 게 엄청 놀랍다라는 내용이고, B번을 한번 볼게요.
이러한 biological, 이러한 생물학상에 여긴 디스가 단서겠지. 이러한 생물학적인 struggle for existence에서 생존을 위한 struggle, 경쟁, 뭐 투쟁. 그러니까 이 생존을 위한 경쟁. 이 bears가 동사. 그리고 bear resemble to 하면은 무엇무엇을 닮다라는 뜻이야. 그리고 bear 대신에 have도 가능해. have a resemblance to 아니면 bear resemblance to 해서 무엇무엇을 닮다야. 그러니까 이런 생존을 위한 경쟁이 considerable 상당히 닮아 있어. 상당한 닮음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엄청 닮아 있어. to 뭐냐면 얘는 상당한 어디에 닮음을 가지고 있냐면 인간 투쟁, 인간 경쟁에 있어서 인간 경쟁과 닮아 있대. between businessman 사업가 who 어떤 사업가냐면 are striving for it 노력하는 사업가야. economic success 경제적인 성공 in competitive market 지금 이건 하나의 예시야. 우리 경쟁 시장 안에서 경제적인 성공, 돈을 많이 벌려고 노력하는 비즈니스맨, 사업가들과 그리고 생물학적인 그 안에 있는 그 뭐냐 치고받고 경쟁을 위해서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 닮음이 있대, 닮아 있다라는 내용이고 그러면 여기서 이러한 생물학상의 경쟁과 생존이라고 했으니까 이러한 생물학적인 경쟁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by competition이랑 똑같네. 그럼 1번 다음에 B번이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지. 생존과 번식을 위한 경쟁에 의해서 궁극적으로 유발된 거고 이러한 생물적인 경쟁이라고 했으니까 바로 1번 뒷자리에 B번이 연결이 돼야 돼. 이러한 생물적인 경쟁은 지금 현대 사업가와도 닮음이 있어, 유사함이 있어. 라고 했고. 그 다음에 A가 먼저인지, B 다음에 B는 맞고, A가 먼저인지, C가 먼저인지 한번 봅시다. 뭐래? 어떻게 쓴 거야? A가 먼저인지, C가 먼저인지. 그러면 C 본문에 보니까는 long before Darwin published his work 해서 long before, 오래전이야. 아주 오래전. 다윈이 그의 그 연구라고 합시다. 그의 연구를 출판하기 전에, 그의 연구를 출판하기 이전에, 아주 오래전에, Social Scientist Adam Smith 들어본 사람이지요. 그래서 Social, 사회, 과학자인 아담 스미스가 had already considered, 이미 considered, 아주 오래전부터 생각을 해왔었어. 이미 얘가 생각해왔었어. 그리고 지금 생각하다 consider 지금 시대 차이가 있어. 다윈이 출판한 건 과거인데, 근데 이 아담 스미스는 그 이전에 더 이전에 생각했던 거야. 출판한 것보다 이전에. 그렇기 때문에 과거보다 더 이전이어서 헤드피티 써줬어.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이미 생각을 해왔대. 대절이라고. 뭐냐면 in business life에서 우리 사업에서 competition 경쟁은 the driving force 이끌어가는 힘이야. 이끌어가는 힘, 그러니까 추진력이래. behind 뭐 이면에 뭐 뒤에 어떤 거 뒤에냐면 경제적 효율과 적응 경제적 효율과 적응 뒤에 나오는 추진력이다라는 것을 이미 생각을 해왔었대. 자, 봐봐. 이제 A가 먼저인지 C번이 먼저인지 볼 거야. 다윈이 생물체를 연구하기 이전에 이미 아담 스미스가 생각을 했었어. 사업가에 있는 경쟁이랑 그리고 우리 그 원래 있었던 기본적인 그 내재되어 있었던 적응력 아니면 효율성 이런 것들이 닮음이 있다라고 먼저 생각을 했었어. C번이 먼저일까? A번이 먼저일까? 여기서는 이 얼마나 닮았는지가 너무 스트라이킹, 놀랍다라고 했거든. 굿. C번이 먼저지요.
그러면 C번이 먼저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유사성, 닮은이라는 것이 엄청 놀랍다라고 해야 되겠다. 그럼 BCA니까, BCA 몇 번이냐? 3번이고, 87번 맞춰봐. 87번 맞추면 보내줄게요. 그렇지. 아, 뭐라, 뭐래. 뭐야, 성빈이가 A라고 했어? 아, 뭐래. 그치, 3번. 성빈아, 잘좀 하자. 지금 여기서 이게 너무 놀랍다. 얘가 먼저, 노이스키 지금 이해가 안 됐어? 얘가 지금, 아담 스미스가 얘기한 거, 아담 스미스가 얘기한 것과 A번에서, 그래서 이게 비슷하다라는 게 놀랍다라고 했잖아. 성빈이 이해 안 되면 조금 이따가 개인 지도해줄게. 87번에 가면 3번. 진화론은 누가 얘기한 거야? 진화론? 진화론이 누가 얘기했어? 진화론이 누가 얘기했어? 굿. 진화론은 다윈이 얘기한 거고, 그리고 이 경제학, 사회 경제학은 사회 과학자인 아담 스미스가 말한 거지. 근데 둘다 어쨌든 똑같다라는 거야. 똑같다라는 거는 생존 경제 이론, 생존하려고 투쟁,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한다라는 유사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이야. 경쟁과 고군분투하는 게다 생존하려고. 근데 그게 사업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진화하면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진화론이랑 경제학의 유사점이라는 내용이었어. 아주 놀랄 만큼 닮아 있대. 그두 가지가. 이해했어? 끝낸다. 안녕. 여기까지 할 거고.